네, 부산시사나 공공기관장들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잇따라 자리를 뜨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 안에 기관장 인사 검증에 대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확실한 검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자리는 두 번 연속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종국, 한문희 전 사장은 연이어 중도 사퇴하고 각각 코레일과 SR 사장으로 가버렸습니다. 무책임한 먹튀라는 비판과 함께 부산시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논란 끝에 새롭게 내정된 사장은 이병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입니다. 퇴직 공무원을 선택한 건 전문성보다 안정성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입니다. 갑질 논란으로 공석이 된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의 이성림 내정자를 포함해 인사검증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 시설공단이나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전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구색 맞추기 그냥 계속 문제가 됐었으니까 안정성만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면서 검증 대상 기관은 확 넓어졌습니다. 현행 9곳에서 출자 출연 기관까지 포함돼 시산하 21개 기관에 모두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협의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검증 대상과 제출 자료 범위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8대 시의회 당시 인사청문회를 두고 조례 무효 소송까지 제기하며 시의회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이 바뀌면은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은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추가로 뭐더 조정하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기관장 기본 임기 2년이 만료되는 곳은 4개의 기관입니다. 이딴 기관장 리스크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부산시 인사검증 시스템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